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인가족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아가 2장 15절입니다. 아가 2장 1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가 2장 15절 말씀. 아멘. 구약성경 아가의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신적이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요절에서 포도원과 여우가 핵심 단어입니다. 포도원을 여인들의 개인적인 관계, 가정, 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이런 사랑의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리고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사랑으로 묶여있는 인간관계와 사랑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가정,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에 해가 되는 여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무관심과 이기심입니다. 이 무관심과 이기심이 사랑의 색깔을 퇴색시키고 사랑의 온도를 낮추고 관계를 파괴하는 괴물들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을 잡아 내쫓고 뜨겁고 세밀한 관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기심을 잡아 쫓아내고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가정과 교회 같은 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관심과 이기심의 여우를 잡아 내쫓고 우리 사랑이 넘치는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행복하고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최정남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년이 두 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천년이 두 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영광 됩니다. 내 영광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광,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안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마지막으로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가도 영원히. 아멘. 천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수천년이 지나도 영원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 느끼면서 살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수천년이 지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놀랍고 크신 은혜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무궁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려주시는 은총 속에 푸르름으로 생명 있는 것마다 향기를 바라며 꽃을 피우고 발돋움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축복된 계절에 저희 믿음도 더욱 새롭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절적으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쉬운 가운데 있사오니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세상이 되게 하시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사회가 되어 매일 아름다운 소식들만 들리는 풍성한 사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성도 모두가 지체의식을 갖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인 콘두부엘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여건 살펴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완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랍비 교육을 받은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무시했던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고 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작업, 위대한 신학작업, 위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종 후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한 2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20년을 사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가장 많이 동역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만나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동역했는데 한 18년 정도를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감옥에서 죽을 날이 가까워왔음을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오랜 인연을 맺고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를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으로 나와 훈련시키고 동역한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있었고 늘 어려운 일을 시켰고 늘 그를 훈련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말하면서 디모데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또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셨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관계입니다.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형제 자매도 오래 끝까지 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로 중간에 관계가 정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오랜 기간 사랑하며 살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끝까지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 가정과 가족들을 만들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 지체들, 동역자들은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오래도록 끝까지 교제하며 동역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깨집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보다 우리는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만남과 교제를 갖는데 육신의 가족이 쉽게 깨질 수 있다면 믿음의 가족은 더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속 유지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이러한 마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자녀라는 마음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도 계속 끝까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 책임졌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운 갈라디아 지방을 먼저 둘렀습니다. 그 루스드라에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들입니다. 이 성들에 가정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디모데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 여자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어려서의 신앙 교육을 중요하지. 아버지도 물론 중요한 신앙 교육을 담당했지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디모데의 가정 교육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고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된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또 도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신앙을 출발했고 율법으로 신앙의 기반을 다진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를 잘 어려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유대교로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장성했는데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에 아마 자격이 미달된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철저한 유대교로 그렇게 훈련받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전통으로 디모데를 키운 것은 아니고 나중에 신앙을 받은, 전도를 받은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가 정말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면서 그를 제자로 양육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염려해서 할례를 줬지 디모데가 원래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으로 성장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성경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키워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율법적인 관점으로, 유대교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말씀을 양육한 것입니다.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율법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잘 다진 것입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를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세웠을까요? 바울은 좀 엄격한 사람입니다. 허투루 신앙생활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데려가고자 했을 때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지 않, 인정할 수 없다고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보고 그를 동역자로, 전도여행의 동역자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신앙적으로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지금 보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신실합니다.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교육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했던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든든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다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괜히 쓰임받았겠습니까? 괜히 바울이 동역자로 세웠겠습니까? 그 믿음과 훈련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하고 동역자로 세우고 나중에는 아들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녀손들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책임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책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믿느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믿느냐? 이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너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느냐? 확인해야 돼.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느냐? 언제 죽어도 천국감을 믿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후하게 보고 교회 잘 나가니까
안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은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하니까 믿음도 좋을 것이라고, 내 자식이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가니까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만날 때마다 또 용돈도 주시고 또 좋은 것도 사고 잘 먹이고 입히고 그러는데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기분 좋을 때 이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손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도록 늘 모범을 보이며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자녀손들에게는 이것이 미래의 선물이기 때문에 꼭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용돈보다도 중요합니다. 선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 말씀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앉혀 있으면 찬양도 듣고 기도도 듣고 말씀도 들으면서 그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힘드십니다. 교회 나오기 힘드시지만 그래도 기력이 있으실 때 모시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히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르신 또 말씀 들으면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인데 약하시다고 힘드시더라고 그냥 집에 계시라고 본인들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어르신들도 듣게 하는 것 좋고 자녀들도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접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 신앙은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자녀손들이 삶에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게 교육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없고 또 환영받지 못합니다. 또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하물며 신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감당한다면 자녀들은 정말 어디 가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높아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자녀들도 생각하는데 자녀손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손주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일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은 자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라면 복된 인생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입니다. 미래가 있는 소망이 넘치는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이 기반이 된 과정을 만들어 가시면서 자녀손들의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을 만드시고 가정들을 만드시고 가족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는 가문,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족들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동인교회 333세대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또 신앙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회복되면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가고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고 또 미래가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귀한 인생들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많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로 또 이웃들로 또 동역자들로 또 믿음의 지체들로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또 저희들이 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끝까지 맺어가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관계를 위해, 사랑 넘치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희생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사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간증들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는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족들 되길 원하오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감사 제목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교회 안에 330세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신앙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회복되면서 가정 복음화가 점차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들이 복음화된 가정, 건강한 가정, 충만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어서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충망이 되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